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칼럼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칼럼을 볼 같이 읽을 칼럼은 자폐증을 완치시킨 엄마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칼럼이에요. 이 칼럼을 읽고 부모님들이 그좀 생각을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칼럼을 선정했습니다. 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그 계기가 되는 만남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그 칼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이가 좀 독특했어요. 왜냐면 자신 아이를 발달 자폐증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발달 상태를 평가받았다고 하면서 진료를 하러 왔는데 아이가 외견상 아주 정상적인 상태였어요. 네 돌이 넘었던 거였는데 외견상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언어도 유창했고 눈맞춤과 상호작용도 아주 무난했습니다. 다만 아이한테는 자폐적인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말이 좀 성인들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에 맞지 않게 그 어색한 말투. 이제 이게 아스퍼거 애들한테 관찰되는 증세들인데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을 해요. 얘가 화장실에 소변이 배려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니까 제가 우리 저기 간호사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간호사한테 화장실을 갔다 어딨는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애가 가서 그랬다고 해요. 나중에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통상적인 4살짜리 아이의 말투가 아니죠. 거기에도 아이가 굉장히 규격화된 존댓말과 굉장히 극존칭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동에게 보여지는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훈련에서 발달된 그 언어적인 흔적들이 있지만 시선 처리나 뭐 상호작용이나 언어의 말 톤이나 리듬이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보호자가 제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애를 데려와갖고 나한테 뭘 진찰해달라는 건가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자신의 그간의 긴 히스토리를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약간 쇼킹했어요. 아이가 그 엄마 말에 의하면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게 100일 사진 촬영하는 사진사였다고 얘기해요. 100일 사진 찍는 사진사가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아이가 눈맞춤이 안 되고 집중을 유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있다고 이상이 있는 아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긴가민가 했다고 해요. 근데 참이 사진사가 참 만난 게 행운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0일 된 아이만 해도 사회적 미소가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민감하게 이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행운이 있다는 게첫 번째는 100일 사진 찍는 사진사가 굉장히 예민한 게 관찰을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퇴행을 굉장히 빨리 하네요. 보통은 3개월, 4개월 이때쯤에 퇴행이 잘안 되고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자폐증도 조기 퇴행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어쨌든 그 이후에 긴가민가했는데 이후에 생후 7, 8개월이 되면서 아이가 호명반응이나 눈맞춤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이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했다고 해요. 부모들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자폐 전문 병원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어느 병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병원입니다. 자폐를 잘 보신다고 유명한 개인 의원인데 거기서 치료를 의뢰하니까 생후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라고 했다고 해요. 사실 18개월 이전에는 알기가 어려운 게 현재 이제 검사 방법들의 한계겠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다른 칼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민감하게 그 애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 전후에서 생후 6개월에서 한 8, 9개월, 7, 8개월이면 알수 있어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만들어진 검사법이 18개월 이후의 검사법밖에 없다 보니까 의사가 이제 나중에 오라고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틀림없이 퇴행하고 있고 자폐적인 패턴을 보이는 게 분명한데 7, 8개월밖에 안 됐지만 18개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10개월 더 지난 다음에 오라고 하는 의사에게 부모는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 부부들은 의사한테 얻을 게 없다라고 직시하고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휴업을 하고 전적으로 아예 치료에 몰두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칼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분들의 직업을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빠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빠가 치과 의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약사셨던가 아니면 어머님이 그냥 일반 그 전업주부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부가 아이한테 올인해서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 치과를 갖다 폐업을 하시더라고요. 했다고 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포기하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전적인 것,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치료에 정말 올인한 거죠. 전 사실 여기에 감동 많이 했어요. 이 치료를 하실 때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집이 멀어서 치료를 못해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치료를 못해요. 동생이 있어서 못해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핑계가 많은 분들 치고 치료 성적이 좋은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올인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놀라운 거는 이 부부가 자폐 치료에 좋다고 하는 치료법을 하나씩 섭렵을 해가기 시작했대요. ABA 행동치료법도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실행했고요. DIR도적인 접근법, 플로타임적 접근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실행을 했다고요. 그 외에 효과 있다는 건 거의 다 해본 거예요. 청지가 그래서 AIT나 이런 것들 하셨고, 대체의학적인 접근법으로 고압산소부터 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없다고요. 제가 그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모르던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물론 비타민, 미네랄 요법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대요. 계속 좋아지더니 24개월경. 그러니까 대략 16개월을 갖다가 올인해서 아이 치료에 몰두한 거죠. 모든 대체의학적 치료를 해주고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하고 놀아주고 뭐 ABA 했다, 플로타임 했다, 뭐 이런 걸 마구 그냥 쏟아부으면서 노력했더니 소아정신과 의사에게서 24개월 됐을 때 아이가 정상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치료를 계속해서 현재 상태에 있고 이제 아이는 괜찮구나 생각이 들어서 생업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이 생업에 복귀한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가 진짜로 좋아졌는지 아닌지 이제 궁금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온 거는데 이제 정말 자력으로 자신의 아이를 치료했다는 이 부부의 열정이 놀랍기도 했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자폐증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설파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제 사실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정상아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의 확신은 너무 정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을 보면서 아, 자폐증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이분들은 저한테 역으로 역설적으로 설파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료인 도움 없이 부모가 스스로 자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 호전시킨 사례를 갖다 직접 목격해서 저는 감동스러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다가 설파하는 게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 치료방식이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지금 해왔던 대로만 꾸준히 하면 아이는 정상적이고 유능한 아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저에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정상아동이 되고 완전히 정상아동이 된 자폐아동을 무수히 많이 봐왔는데요. 부모님의 자력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좋아진 케이스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자폐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올인해서 노력하면 부모 조기에 이렇게 개입해서 치료하면 정상아동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닥터토마토 채널을 갖다가 제가 방송을 운영하는 거는 이런 자력으로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정상아동으로 기를 수 있는 부모들이 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오늘 칼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